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색 증산 유탄 전문 승부동산 이승민입니다. 네, 너무 우리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네, 뵙고 엊그저께도 자주 뵈니 더 뵙고. 반갑네요. 네, 저는 수색 증산 유타운에 파인시티 자이를 이제 네비를 안 켜고 그냥 옵니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꼭내 집에 그쵸. 가는 것처럼 예. 편하게 왔는데요. 안녕하셨죠? 아, 그럼요. 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현재 수색 증산 뉴타운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매수세는 조금 꺾였고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위주로. 예. 그래서 지금 한참 막 몰려오시다가 네. 그 몰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급매물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호가가 살짝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거래는 막 그렇게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롯데캐슬. 롯데캐슬이 그래도 아직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패스타입 얼마 정도예요? 파사타입 지금 한 10억 9,500? 괜찮네요. 괜찮은 괜찮아요. 금액인데. 근데 그게 1층도 아니고요. 그 동은 조금 선호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동이지만 네네. 층은 고층이에요. 아. 그래서 고로 아직 11억 미만으로 주실 수 있는 파사타입이 롯데캐슬에는 남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25평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25평 같은 것도 롯데캐슬이 역시나 제일 저렴한 게 있는데 그거가 한 9억 1, 2천? 네, 요거는 저층이에요. 1층이나 2층. 네. 3층도 아니고. 예, 그런 거고. 그리고 그 13구역. 13구역. SKB 아이파크 4레. 네. 거기도 이제 팔사가 드라마틱하게 싼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10억 9천. 10억 9천. 10억 9천짜리 11억짜리. 근데 네. 얘는 단점이 네. 갭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 왜냐면 저희가 작년 8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입주장 때여서 전세가가 너무 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지금 1년도 안된 신축이기는 하지만 그 SKB 아이파크 4레 같은 84 타입이 이제 뭐 10억 9천, 11억 이런 것들이요. 갭이 그도 한 6억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전세가가 너무 낮게 세팅되어 있어서. 네. 59 타입도 9억 5천. 굉장히 괜찮죠, 가격. 네. 근데 가격은 괜찮은데 갭이 얘도 많다. 갭이 얘는 5억 이상. 아.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요런 물건들은 갭이 많이 들어가서 쉽사리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매매가는 너무 매력적인데 갭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손님들이 못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서울도 지금 갭이 5억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3억, 4억. 아, 근데 3억, 4억 애매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있었죠, 아,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이미 나갔죠. 이제 그런 물건들은 빠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3억, 4억에 이제 갭을 끼고 살 수가 없다.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파트 말고 재개발지 관련해가지고는 좀 움직임 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뭐또 하나 다른 움직임은 네. 저희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쪽으로 재개발지 딱두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수색 8구역, 네. 증산 5구역. 네. 여기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할 건데 네. 단계도 굉장히 끝자락이잖아요. 네. 지금 뭐 8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로 들어갔고 그렇죠. 증산 5 같은 경우는 2주를 이제 2주를 완전 지금 커밍 순 앞두고 네.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 단계에서 거의 끝자락인데, 피가 네. 엄청 저렴한 게 나왔었어서, 제가 이제 막 급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쉽게 거래가 빨리, 제 생각만큼 빨리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 혼자 되게 초조했나요? 애달고 아까웠어요. 네. 예, 왜냐면은 이렇게 재개발 있을 때에는 네. 피가 안 내려가잖아요. 확실하니까. 안 근데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데 이거는 피가 정말 너무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만 소개를 하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뭐, 너왜 그랬어? 막 이렇게 욕하지 않는 네네네. 그런 피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 저 혼자서 되게, 이거 아깝다, 아깝다. 막 이러다가 제가 간호사님한테 막 호출해가지고 네네. 막 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만큼 빨리 안 나가서 그랬던 거지 네. 결국에는 다 나갔어요. 결국에는 다 거래가 됐어요. 아, 너무. 그래서 그냥 우리만 애달하고 그러니까 있었네요. 우리만, 예, 그러니까 맞아, 우리만, 예, 그래서
아, 이게 근데 여기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한 2주 전인가? 2주 전에요? 저희 부동산에 이제 그런 재개발을 그 전문으로 하는 소위 우리가 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네 그런 투자자들, 네, 투자자, 네. 투자, 예. 네, 투자들 그분들은요. 팀을 꾸려서 20명, 30명씩 같이 들어가요. 아.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뭐 피 저렴한 거 없냐 여쭤보러 오신 건데 저희 제가 브리핑 해드렸죠. 네네. 수색 8회 이런 거 있고 증산 5회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희가 다 계약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피 저렴한 거 없나요? 와.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부동산을 막 발품 팔아 돌아다니시면서 피 저렴한 거를 줍고 계신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재개발, 네.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아니, 지금도 아직도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공사비, 건축비 네네. 다 올라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거 메리트 없고, 추가 분담금 무서워서 네. 환불을 못 들어간다. 네. 이제, 그니까, 제가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느낀 게, 역시 언론은 한 발 느리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이미 실거래 통계 나오고 네. 또 언론에서 이제 이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갖다 이야기하면 그거는 후행합니다. 맞아요. 언론보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좋아하시고 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라이브 시간 때도 실시간 흐름을 갖다가 알려드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물건이 없다는 건가요? 없어요. 없고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해야지 어디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네. 이래 이제는 오른 건축비 공사비 이런 건 다 알겠고 왜냐면 이제 서울을 새로 나올 것들은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일반 분양가가 제일 최저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사업성이 있는 위치가 좋은 게다가 대단지에 속하는 그런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죽기를 시작하는 걸 보니 아 이제는 이제 시장이 그런 오른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빠싱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가는 데는 간다. 네, 사업성이 있는 데는 네, 무조건 가죠. 시간의 네. 문제인 거지 네. 가는 데는 간다. 이거를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동네는 지금 재개발 그 초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다 끝났어요. 네, 그렇죠. 네, 2주 철거 남겨놓고 그렇죠. 네. 네, 이제 부시고 짓기만 하면 되는 네. 거라서 이렇게 다 이제 끝난 끝무렵에 피가 저렴하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피 저렴한 거 다 빠졌고 이제 피 한 4억이나 4억 이상짜리들밖에 안 남았어요. 하...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회기를 한 거죠. 네. 원래 저희가 피가 한 4억 5억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네, 빠르게 투자를 네.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 또 이 또한 또 지나가고, 네. 또 다른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증산 5구역하고 수색 8구역은 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고,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원주민 분들께는 또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새 아파트가 또 신축이 또 너무너무 또 귀해지는 그런 시대에 또 오고 있고 또 DMC 지금 상암 재창조 또 이야기가 나오다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죠. 분위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저도 내년, 내후년을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쯤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네.